레디. 근데 내 생각에는 요게 요 밑으로 가가지고 차라리 이쪽으로 바람을 쏠면 위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니까 나을 것 같긴 해. 마이크로닉스네. 그러면 이거 예, 마이크로토예요.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고치신데. 이거는 전기만 전기. 아, 이거 라이젠 5. 네. 이게 뭐예요? 3600에? 네. 이게 포드가 뭐예요? 그게 A320 아. 기가바이트. 네, 알았습니다. 이거 동영상 찍어도 되죠? 예, 괜찮습니다. 모델명을 알아야겠어요. 지금 현재 사이클론 2 500이고 네. 그래픽 카드가 뭐예요? 1660 슈퍼예요. 새로 나온 거. 아, 슈퍼를 다 샀어요? 네, 이제 조금 불안해가지고. 네. 뭐 바꿔요? 파워가 이제 보통 권장이 600이라고 하는데 네. 500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나 앞으로 이제 하드디스크를 더, 한 개를 더달 생각이어서. 예. 약간 전압된 거 조금. 모델맥 저기 있구나. 너무 멋진 거네요? 이 키보드가 얼마짜리예요? 5만원인가? 4만원인가? 오, 되게 깜찍하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드라이버. 바이오스 가장 최근 걸로 해주면 되겠죠? 형 그걸 따로 해놓긴 했는데 네. 블루스크린이나 멈추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얼마로 하셨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6? 18, 18, 16인가 아마. 네. 그럼 뭐 크게 상관없으세요. 일단 다운되거나 블루스크린만 뜨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그 설정 날라가세요? 아, 다 날라가요? 네. 아, 그럼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값이 이제 다 초기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만약에 포맷할 때막 부팅 순서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지금 현재 윈도우즈 SSD 250기가 이걸로 하실 거잖아요. 네네. 아니, 250 맞아요? 아니면 250. MX500이니, 아, 250기가 맞고요. 네. 업데이트 바이오스. A320 MS2H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왜 마우스가 이거 지금 42이거든요? 네. 43D로 바꿀 거고요. 프레스 투 스타트 업데이트 하고 있대요. 또 몇 년 쓰시겠네? 네, 한 3, 4년 정도 네. 잡고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1660 슈퍼라고 그랬죠. 네네. 저희도 1660 슈퍼 오늘 조립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좀 가격이 떨어졌다가 살려고 했는데 네. 일단 게임은 해야 되겠고 또 내일 주말이니까 또 시간이 꽤 걸리네. 오케이. 지금 이제 2400하고 16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바이오스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업데이트 됐는지. 네. 보자. 버전이 43D로 이제 됐습니다. F43D로. 네. 됐으니까. 온도도 35도고 다 정상이네. 일단, 이 상태에서 CPU하고, 그 다음에 파워 바꿔드리면 되는 거죠? 네. 조립은 직접 하신 거세요? 아니요, 처음에. 예. 그냥 업체를 통해서 했어요. 아, 이쪽에서 하게 돼 있구나. 전혀 없을 리가 없는데.
3600 경긴 스티커랑은 제가 여기다 다 놔두면 CPU 여기 놔뒀어요? 아, 네. 지금 구멍이 이쪽이니까 여기다 못 달고 원래는 하드를 여기 안에다 또 다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브라켓을 써가지고 이거를 달았으니까 지금 하드를 나중에 추가하시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럼 얘를 빼가지고 네. 이 브라켓은 여기다 넣어놓고 얘를 여기다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하드를 추가하실 거잖아요. SSD 추가하실 게 아니잖아요. 네네. 하드를 추가하실 거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작동 중인데 갑자기 저 혼자 쑥 빠져버리면 그거 큰일이잖아요. 네. 신나게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빠져가지고 컴퓨터가 뻗어버렸다 그러면 그 심각한 일이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요게 요 밑으로 가가지고 차라리 이쪽으로 바람을 쏠면 위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니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 뒤쪽이 안 돌아가는 건 내가 봐야 되는. 아, 손을 안 꽂았구나. 그럼 저거 빼놓고 저거 꽂으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가? 라이젠 5 3600 인식됐어요. 6코어. 네, 16기가. 일단 작업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한참 걸리네. 원래 이렇게 느린 거 아니면 처음에 할 때요. 아, 처음에 할 때. 네. 이미 불은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릴 수 있지만 자동 붙고 말고 혹시 모르니까 보안 한번 걸어봅시다. 윈도우즈 첫 화면까지는 떴어요. 네. 이제 본인이 하면 돼요. 네. 한 번만 재시작만 한번 해볼게요. 네. 형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눌리봐.
야, 니네도 제철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라, 잘라.